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우매 무서운 것, 윗방 쏘이더라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철수했다가 오늘 완전 박멸했습니다. 농막 옥상에 벌들과 사투는 작년 영상이고요. 오늘은 하우스 비닐을 걷다가 벌들로부터 선빵으로 세 방 쏘이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하여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완전 박멸하였습니다. 하우스 걷다가 벌집을 건드렸나 봅니다. 아, 몇 방 쏘였습니다, 지금. 아, 지금 피신해 있습니다. 아, 저 날아다니는 거 보입니까? 이야, 보이죠? 아, 엄청 따갑습니다. 일로 오시, 어?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가 오고 있습니다. 조심, 조심 숨어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수십 마리가 지금 날아다닙니다. 공격 포인트를 찾아 수십 대의 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입자를 찾기 위해서 실안이 되어 있는데 제 위치가 파악되면 큰일입니다. 전 지금 숨어 있습니다. 제 쪽으로 안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휴, 안 봐요. 지금 막 내가 아무래도 벌집을 건드렸는가 봐요. 그냥 거기서 막 진짜 벌떼가 일난다 그런 거 말고 방! 하고 한 일곱, 여덟 마리 쏘서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쌓았는데, 아유, 잠시 피신해 있습니다, 제가. 이때는 쏘내기는 피해가라고 일단 피해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보이죠? 별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태로 두고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퇴근해가지고 걷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벌입니다. 어휴, 많아요, 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우스 철거하려고 하다 내가 집중 공격을 받아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벌이 작은 벌도 아닙니다. 말벌도 아니지만 땡벌도 아닙니다. 상당히 큰 벌입니다. 이 벌들이 좀 잠잠한 틈을 타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벌들이 계속 날아다니가지고 제가 어디 가지를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이구, 뭐죠? 여기. 지금 벌들이 계속 날아다니기 때문에 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뭐야?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안 막혀서 집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막, 여섯, 일곱 마리가 지금, 여덟, 아홉 마리, 아유, 열 마리. 아. 아이고. 요, 어디 하우스 안에 제가 벌집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죠. 지금 벌이 안 날아다니게 빨리 내가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금 벌한테 쏘인 겁니다. 보입니까? 자, 벌집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기 벌집입니다. 아이고, 저기 벌집 있는 것도 모르고 아, 저기 새까맣게 붙었던 게 내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벌집을 찾았습니다. 벌집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아, 쟤들이 지금 하우스 안에 벌집이 있다가 하우스 밖으로 나가보기로 벌집을 못 찾았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데 내가 저기서 손으로 저걸 비늘을 벗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잽싸게 하여튼 날아다 이거 날아오잖아요. 두 마리 지금 앞뒤로 지금 흡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몇 방 쏘기나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벌들은. 지금 저거 집을 찾은 벌들도 있고 못 찾은 벌들은 지금 하우스 안에 벌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우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 안 되겠다. 그러면 날 살려놔도 안 되겠습니다. 아, 이제 겨우 도망 나왔습니다. 요거를 뜯고 밑에 창고 하우스에 저기다 다 옮기고 얘를 철거하고 여기를 이제 농사용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 철거하다가 제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이죠? 벌집. 하여튼 벌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철수입니다. 어제 내한테 공격했던 벌입니다. 오늘 없애기 위해서 지금 벌들이 여기 있죠. 제가 한번 공격. 제가 비닐을 걷다가 뭔가 한 다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게 확 날아오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수직으로 확 쏘서 오르다가 옆으로 쫙 퍼지면서 나를 공격하는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다가 1초나 2초쯤 됐을 거예요. 그래 상황이 파악되더라고요. 순식간에 막 모든 걸 팽개치고는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순간에 왼쪽 발목이 따끔 하나 싶더니 연이어서 오른쪽 팔꿈치에 두 마리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3대를 얻어맞았습니다. 저는 한 5m 정도 거리까지 도망나가지고 최대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10분 정도 벌들의 동태를 살핀 뒤에 잠잠한 틈을 타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뭐 제 공격하는 딴 거 없고요. 이 에프킬라 하나로 온 작사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 세상에 많고 많은 터가 있는데 왜 하필 사람이 사는 곳까지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산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비닐을 걷어내야 하고 벌들은 그 자리에서 이사갈 생각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강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조경과 구도장 용량은요 803 북사면 중턱 그러니까 해발 한 340m 정도 되기 때문에 독사와 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제 팔뚝은 벌한테 예방주사를 세 방씩이나 맞은 탓에 퉁퉁 부어 올라가 엄청 부거졌어요. 평소에 이렇게 굵다면 세계 팔씨름대에 나가도 입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장 정리를 한 데 걸림 떠오른 벌들을 사투 끝에 몰아내고 다시 비닐하우스 정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땡벌한테 쏘인 거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벌들이 크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시청자님들 정말 독사나 벌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쏘여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벌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활동만으로 자극받아가 공격하는 벌들인데요. 그게 바로 말벌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 방을 쏘이게 되면요. 이 전신 독성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구토, 설사,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곤란하며, 복통이 나고, 특히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벌침이 피부에 붙어 있다면 손을 뽑지 말고요.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축축축 긁어가지고 빼는 게 좋고요. 벌에 쏘인 뒤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벌집 제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